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호 지점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연금저축 상품인데요. 네네. 지점장님, 연 초마다 네네. 이 연금저축 보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세액 공제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가장 큰 관심사가 이제 13월에 그렇죠, 월급 네. 네. 좀 더 많은 금액을 세금을 갖다가 돌려받을 수 있는 이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데, 합법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와 같은 세액공제 상품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금저축 보험이랑 연금저축 펀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 두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저축 보험은 이름 그대로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는 거고요. 연금펀드는 거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같은 데서 가입을 하는 상품. 저축 보험 같은 거는 보험사에서 하다 보니까 공시율이라고 있습니다. 공시율 기준금리에다가 보험사에서 정하는 이율을 갖다 평균을 내거든요. 이 공시율로 불이가 됩니다. 안전하게 원금이 보장되는 그러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펀드는 이에 반해서 펀드잖아요. 원금이 보장이 안 됩니다. 수익이 난 거에 따라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낮은 적립금으로 더 적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펀드는 연금으로서 일반 계좌 같은 개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채권을 했다가 ETF를 선택했다가 여러 개를 분산해서 선택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큰 주머니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거에 다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운용사도 내가 정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연금저축 상품들이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 건가요? 이게 연소득에 따라 다른데요. 쉽게 얘기하면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한 13.5% 정도, 400만 원 납입한 거에 13.5% 정도를 세액공제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득이 낮으신 분들, 5,500만 원 그 이하이신 분들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에 16.5%니까 그래도 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왜 1,800만 원까지 거기에 이제 넣어두는 건가요? 과세 이연 효과가 메리트가 있는 거죠. 연금으로 수령할 시에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3.3에서 5.5%의 세금만 과세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큰 메리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최소 5년부터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도 55세입니다.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요. 중간에 해지하면 굉장히 큰 페널티가 있습니다. 가입하시고 나서 만약에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를 굉장히 많은 페널티를 더 부과해서 토해내요.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는 이자까지 합한 금액의 16.5%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로 165만 원의 혜택을 받는데, 중도인출을 할 경우 100만 원의 수익금이 붙었다면 1,100만 원의 금액에 대한 16.5%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연소득이 5,500만 원을 넘으시는 분들은 중도인출을 할 경우엔 16.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사업비에 대한 차감이 이루어져 원금보다도 못 미치는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정말 제가 이제 급전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금 저축 상품을 담보로 놓고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담보로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네, 연금 저축 보험 같은 경우 공시율에다가 일정 보험사에서 정한 이율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그 약간 대출 금리를 가산하거든요. 그만큼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셈이죠. 반면 연금 저축 펀드 같은 경우 통상 한도는 낮지만 3% 초중반 정도의 낮은 이율을 붙입니다. 필요한 경우 보험에서 펀드로 이전을 해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좋습니다. 중간에 이전도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다른 금융사끼리, 보험사에서 보험사도 다른 보험사끼리, 네. 증권사에서 보험사도 다른 금융기관끼리 가능하고요. 저도 해봤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면요, 이 보험사와 증권사가 알아서 적립금을 자기들이 이전합니다. 네. 네. 그럼 연금저축 보험은 생명사든 손해보험사든 상관없이 이동할 수 있는 네, 건가요? 가능합니다. 손해보험사에서 내가 연금저축을 가입했는데 근데 좀 더 높은 수익을 나눠 얻고 싶다 이러면 옮길 수 있겠죠.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연금저축 보험 그리고 연금보험 같은 건가요? 연금보험이라고 하면 세제 적격이 되든 세제 적격이 안 되는 비세제 적격이든 그냥 통틀어서 그냥 연금보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항상 반드시 저축이라는 단어를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금, 저축 이 네 글자가 모두 포함되어야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의 경우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니 중도 해약을 했을 때에도 이자소득세 정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펀드 네. 장단점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공시율로 굴러가기 때문에 원금이 확실히 보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든지 너 안정적인 성향이신 네. 분이라든지 원금은 난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네. 그런 분들은 연금저축보험도 나쁘지 않죠. 그다음에 연금펀드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대로 그 투자처를 고를 수 있죠. 또 그 언제든지 변경도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납입을 하다가 힘들면 그냥 안 내면 됩니다. 따로 뭐 납입 유예, 납입 중지 신청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내면 돼요. 꼭 연금 받기 전까지 돈이 필요해서 연금 계좌에서 나는 돈을 중도에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연금저축보험이 아닌 연금펀드에 가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죠.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중도인출 시에는 과세가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세액공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금을 갖다가 환급을 해야 되는 네. 만약에 안 받았을 경우에는 아무 관계가 없죠. 전혀 내가 토해내야 될 그런 세금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세액공제 하시는 분들은 400만 원 한도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혹시라도 400만 원이 난 너무 적다, 뭐 한도가 너무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IRP 계좌, 개인퇴직 계좌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IRP 예. 계좌가 뭔가요, 정확히? IRP 계좌는 뭐 영어로 하면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인데 개인퇴직 연금 계좌예요. 그 IRP 계좌를 증권사에서 만들게 되면 그 IRP 계좌에서는 언제든지 내가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모든 것을 합해서 총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단독으로 7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셔도 모두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IRP도 연금저축 펀드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30%는 원금이 보전되는 채권 같은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룰을 지켜줘야 돼요. 예, 그래서 나머지 70%는 공격적인 주식이든 나머지 뭐 ETF든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연금저축 펀드나 IRP 계좌가 좀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 회사는 어디를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요? 회사는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수수료가 가장 적은 데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죠. 요즘은 모바일로 비대문으로 가입하게 되면 거의 수수료를 안 받는 곳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 수수료도 무시 못 하거든요. 비대면 계좌로 반드시 수수료 없는 곳으로 가입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혹시라도 펀드 선택하실 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아래에 사이트 링크 올려놓았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네. 꼭 알아둬야 할 게 뭘까요? 연금저축 가입할 때. 연금소득 같은 경우도 연 1,2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과세가 됩니다. 연금소득세에 부과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근데 연금소득세는 아시다시피 한 3%에서 5%, 5.5%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종합소득세로 만약에 합산 과세되게 되면 몇십 프로 세금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거 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소령할 때 하나의 방법이겠죠.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작 가입할 거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또 돌아올 23년도 연말 정산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노후자금 마련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